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간편식 라면의 면발은 먹음직스러운 노란색입니다. 라면. 똑같이 밀가루를 사용하지만 우동이나 국수는 흰색인 반면 라면의 면발만 노란색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노란색이 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하잖아요. 수제비 같은 거 할 때. 그럼 이제 물 넣고 뭐 이렇게 계란 넣고 반죽하면 그렇게까지 노란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잖아. 그럼 노란색이 되던데. 어, 맞아. 그 피자를 제가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식용유 이제 기름하고 넣고 밀가루로 이제 그거를 도우를 피고 끈적이니까 밀가루가. 근데 그때 옥수수가루를 쓰더라고요. 노란 색깔, 노란빛이 나게. 약간 빛을 내는 용도? 신기하다. 그렇다면 옥수수가루네. 네, 그냥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 네? 그냥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 네? 뭐야? 대장금이야? 노란색을 내기 위해 노란색 면발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으니까. 옥수수가루 내는 이 노란색을 내는 이유니까 옥수수가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지. 옥수수가루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노란색이다. 아니면 식용유를 넣었어요. 좀 이렇게 면발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바닥에 넣을 때 위해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좀 넣나 봐요. 아니면 근데 튀기면 노란색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죠.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실수로 그래, 너무 좋다. 오래 튀겨버린 거야. 실수 좋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색이 너무 바래져서 나왔는데 그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은 그 흰 그러니까 밀가루 엄마들을 이제 타겟으로 했을 때 이게 흰 거보다는 노랑이 더 건강해 보여서 왠지 좋다. 좋다. 건강 네. 건강상. 그러니까 유리 씨 그게 건강 쪽이 나죠. 건강 그러니까, 쪽 접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영양분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흰,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 들어가면 뭔가 좀 뭐 계란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계란이 귀해서 계란을 넣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래. 계란 노른자가 뭔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려고. 노란자. 아 노른자 같은 거요? 아니면 강한 가루? 강한 가루? 우리가 맛을 못 느낄 정도로만 향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강한 가루를 넣으면 이게 약간 노리끼리 해지거든. 근데 약간 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라면 봉지 뒤에 첨가물에 강황이 있나 보다. 우리가 확인 안 해봐서 그렇지. 강황가루를 좀 넣나 봐요. 아니면 치자? 유자? 노란 것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오메가3? 비타민C? 어? 비타민? 어? 비타민 아닐까요? 오렌지? 비타민C 넣었어요? 정답입니다. 뭐야 진짜야? 라면에 비타민 C가 들어갔다고? 와 진짜로? 비타민을 넣기 때문 정답입니다. 우와 비타민을 넣었어요? 진짜? 처음 라면의 면발은 흰색이었다고 하는데요. 라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며 밥 대신 라면만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영양실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조사들은 가공식품인 라면에 영양소를 보강하기 위해 반죽할 때 비타민 B2를 첨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충격이다. 와, 진짜. 비타민 그래, 생각도 못했다. 생각보다 라면이 건강하면 라면에 비타민 들어있네.